한 주간 가장 핫한 댓글의 뉴스를 알아보는 테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겸 연예부 기자 황영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당 밤나? 대법원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거부 처분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경무청은 유승준은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 스티브 유의 입국을 허가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라고 강력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 달렸는데요. 대다수 국민의 마음 절대 입국 금지. 국민청원 20만 돌파했던데 스티브 유 한국 오지 마. 경무청 이겨라. 내가 살면서 경무청을 응원하게 될 줄이야. 지금 제일 억울한 사람은 군인일 듯 아들 가진 사람들 진짜 짜증나겠다. 짜슥 심지어 45살이어서 민방위도 면제임. MBC 진재산에 2년간 보냅시다 라는 대다수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군대가 얼마나 좋은데 군대는 두 번 정도 가야 그 맛을 압니다 라고 아이디 싸이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스튜디오가 신청한 비자가 하필이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F4 비자입니다. 한국당을 밟는 게 손이라고 했던 사람이 왜 경제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를 신청했을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폭행으로 구속된 강지환. 함께 일하는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가 결국 드라마에서도 하차했고요. 소속사에서도 퇴출이 되었습니다. 강지환은 구속 당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생들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들었다. 오빠로서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 사과했고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 달렸습니다. 강지환 한때 홍길동 찍었는데 이때 연기 참 잘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피해자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조용하네. 와, 강지환 소속사에서 엄청 밀어줬는데 진짜 스타병 장난 아니었잖아요. 이참에 바로 퇴출. 술 좀 적당히 먹고 그것 좀 자제해라. 애 어른 없이 다들 인생 한 방에 가네. 이 양반아, 영화는 영화다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왜 그런 짓 합니까? 성폭행 하지 마세요. 법을 지키세요 라고 아이디 고영욱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술 먹어서 그랬다 라고 하는데 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술이 나쁜 사람을 알려준 거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BTS 지민 때문에 한글이 세계로 알려지다. 인도의 뉴스 웹사이트죠. ED타임스는요, 지난 10일 공식 트위터의 계정을 통해서 인도 하이데라바디시의 외국어 대학생들의 방탄소년단과 지민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라는 기사가 링크되었는데요. 이미 인도의 다른 유력 매체인 퍼스트포스트는요, 지난 2월 인도에서도 BTS 멤버 중 지민이 가장 큰 인기를 누린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 달렸습니다. 방탄 지민의 영향으로 저렇게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이 많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문화의 힘은 대단한 걸 방탄소년단 통해 많은 걸 느끼네요. 지민 참 매력적입니다. 우리 지민이 한국어 열풍의 주역까지. 저도 외국 팬이지만 우리 지민이가 외국 팬들의 환영을 받고 있어 행복합니다. 지민 때문에 한국을 배우고 있어요. 고마워요. 한국 좋아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지민의 고향 한국에서. 이런 대다수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지민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난다. 고맙다 지민아 라고 아이디 세종대왕님께서 달아주셨네요.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민 때문에 세계 공통 언어가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외계인도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한국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민 때문에 모든 게 대한민국이 정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민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테나시아 댓글 뉴스 개기자 황영진이었습니다.